안녕하세요. 태령궁의 어라버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양띠분들. 양띠분들. 갑진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양띠분들 개묘년과 비교해서 갑진년 신년 운세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양띠분들 좀 고집이 세세요. 네. 좀 고집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 양고집이에요? 고집이 정말 세요. 양이 좀 순하게 생기셨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양띠분들 고집 굉장히 강해. 그래서 이별수도 많았고, 그동안은. 네. 뭐 사람에 대해서 배신수도 많았단 말이지. 네. 하지만 양띠분들 갑자기 네. 올라간다 목소리가. 하지만 네. 갑진년에는 양띠분들 괜찮아요. 운이 들어오시거든요. 네. 좀 갑진년은 변화하는 애야. 네. 지금까지 주춤하고 네. 뭐 무슨 일이든 잘 안 되시는 일들이 많으셨을 텐데 네. 갑진년에는 이제 변화의 시기에 들어왔단 말이지. 좋은 변화라는 거. 그렇지. 금전의 변화, 문서의 변화, 사람의 변화. 네. 혼자 계신 분들도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어요. 운에 들어섰기 때문에 좀 이 운들을 좀 많이 잡으셨으면 좋겠어. 안타까워. 근데 이게 운을 잡는다는 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반인들이 선생님들이 막 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일반인들이 그걸 어떻게 좀 느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캐치를 좀 하기 힘들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무속인가? 상남은? 꼭 필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네. 대부분 양띠분들은 또 고집도 세지만 의심도 많아. 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러면 그걸 또 안 믿을 수도 있겠네. 그치 그치 그치. 지금까지 또 많이도 속았잖아. 속고도 많이 살았잖아. 그렇지만 양띠분들 힘내셔도 돼요. 네. 금전의 문서 네. 다 들어오고 인연의 문서까지 들어오시니 조금 활기찬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개면연과 그럼 비교를 했을 때 확연히 운이 바뀐다는 거네. 완전히 바뀌죠. 아, 완전히. 운 자체가 기운이 변화하는 시기에는 네. 어떤 문서를 잡고 어떤 금전의 이동 변동 네. 이런 것들을 잘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돼. 근데 일반인들은 그게 힘들어. 제일 힘들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양띠분들 꼭 네. 상담 좀 하셨으면 좋겠어. 이게 그러면은 상담도 상담이지만 선생님이 그런 꿀팁을 하나 주시면 좋을 게 운이 들어왔다 했을 때 일반인들이 요런 좀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새로운 문서를 잡을 기회, 금전, 생각지도 못한 금전이 들어올 기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보여, 그런 것들이. 아, 본인들도? 느껴. 느끼는데 이제 될 듯 하다가 네. 지금까지는 주춤했어. 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갑진년부터는 그 운들이 그래도 본인 쪽으로 기운이 돌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양띠요. 그럼 이거 내가 하면은 되겠다라는 감이 오는 거지. 촉이 확실히 오는 그치. 거예요. 그렇지. 완전히 오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도 촉이 없다 얘기도 못해. 네. 이분들. 네. 그런데 그런 촉하고 네. 본인 느껴. 달라.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져. 좋습니다. 그러면 양띠분들 지금 신년운세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양띠분들은 갑진년에 좀 주의해야 될 건 뭐가 있어요? 양띠분들 고집이 세다 그랬잖아. 좀 내려놓으세요. 네. 내려놓으시고 주위 사람들 무시하는 것도 없잖아 있거든.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마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네.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시다 보면 큰 그릇, 네. 큰 인물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면 금전은 당연히 따라 들어오지. 좋습니다. 자, 양띠분들 이제 갑진년을 맞이했습니다. 양띠분들에게 또 선생님이 새해 시작을 또 응원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띠분들 갑진년 새해에는 금전재수, 문서재수, 건강재수, 건강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잡을 수 있으니 힘을 내시고 새로운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태령궁의 어라보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